나중에서야 제인의 손에 든 먹이를 보고 갈등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죠. 제인의 그녀는 특히 고집스럽습니다. 아직 둘 사이를 이어주는 건 먹이입니다. 그녀는 And that's how you get moving as to her to come to you for food, yeah. 새와 인간이 서로를 안다는 것은 억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매사냥은 서로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죠. 이렇게 쳐다보는 것. 서로를 알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이번 브루스의 매사냥에 따라 나온 사람은 부시맨들입니다. 앙골라 출신의 하나스, 나미비아 출신의 딕슨. 이들의 부족도 매를 약이나 식량으로 이용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매가 자신의 손등을 나뭇가지처럼 여기고 앉아있으면 아주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존재감이 팔뚝으로 전해오죠. 물론 그렇게 만드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딕슨이 계속 실패를 하자 하나스가 기회를 얻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매가 자신의 팔뚝에 내려앉는 순간은 경이롭습니다. 그때부터 매는 전혀 다른 무엇이 되죠. 브루스도 만났던 그 느낌. 매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센터의 전수자와 견습생들이 함께 매사냥을 나갑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먹이가 있는 곳에 새를 풀어주는 게 사냥 방식입니다. 앨런은 행크로부터 매사냥을 배우는 전수자입니다. 사냥감입니다. 앨런이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실패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새라서 사냥이 미숙합니다. 앨런이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또 실패입니다. 열 번 하면 세 번은 성공한다는데 녀석은 확률이 더 낮습니다. 트럭 안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앨런의 매가 흥분했습니다. 먹이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대치 상태가 길어질 듯하죠? Okay, I'm going to take it off. And we're going to try for another one. Did they catch a... 먹이로 유인해보지만 먹이만 날름 받아먹고 사냥감은 놓아주질 않네요. 매가 포기할 때까지 앨런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매사냥의 대부분은 사실 이런 긴 기다림입니다. 이런저런 기다림에 익숙하다 보면 매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속도로 살아가게 되죠.